야. 아니 그 많던 총알 다 썼어. 아이씨. 넌 내가 반드시 잡는다. 아니 어디까지 가? 와, 씨, 올라가는 속도 봐라. 아, 이제 진짜 핏자국 보고 가야 돼. 이 화살 속력도를 빨리 올려놔야 이게 데미지가 세져가지고. 아니 나 뭐 몸에서 냄새나? 너 왜 이렇게 멀리서 냄새를 맡냐? 오케이. 얘 아니고요. 이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어요. 어, 보이죠? 보이죠? 어, 핏자국 보이죠? 아니, 어디까지 간 거야? 바다에 빠졌니? 아니 미친 혼자 태평양 건넜어 지금. 저거냐? 혹시? 저기 쓰러져 있는 검은 것이 나의 사냥감이 되냐? 와 진짜 힘이 팔팔하네 씨. 아니 죽으려면 곱게 죽을 것이지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 내 화살 여기 있네. 까마귀 깃. 저건 뭐야? 에? 왜 나무가 여기 있지? 어? 뭐야? 에? 에? 뭐지? 해안가에서 떠밀려온 아이템들인가? 에? 찢어진 은연어. 우와! 대박. 와 이제 해안가에 이런 아이템들도 떨어져 있게 패치했나봐요. 신기하다. 아우 야 너무 뛰어댕겨가지고 벌써 피곤하네. 여기 맵 바깥인가봐. 가면 안 돼. 여기가 어디냐? 내가 몇 마리야? 죽여도 죽여도 끝이 안 나네. 여기에 아마 여기가 어디로 가는 길이지? 기억이 안 나네. 그가 이 잡동사니들을 나무 그루터기 밑에 숨겨놓은 이유를 말해주세요. 그리고 치워버리세요. 어? 어?
오, 나이스. 일단 여기에 위치를 찍으면은 상대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수 있거든? 아니 이렇게 돌아서 가야 돼요. 아, 안 가, 안 가, 안 가. 필요 없어. 출퇴근자에 비해 길 이름 한번 참 살벌하네. 쭉쭉 가보자. 무너져가는 고속도로. 내 기억으론 아닌가? 여기 길이 더 있었던가? 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길이 있었다. 맞아. 아니, 너무 오랜만이다 보니까 맵이 좀 그 뇌에서 꼬였어. 잠깐만, 나 화약통 갖고 왔어? 어, 갖고 왔네. 다행이다. 이쪽 길로 쭉 가면 아마 그 교회가 나올 거예요. 교회. 그리고 그 난파된 배 있을 거고. 그러면은 거기서 화살촉을 좀 더 만들죠. 버려진 헤리스가오. 집이 다 불타서 다 쓸모가 없어 보이지만 여기에 지하로 가는 베이스먼트가 있죠. 그렇지. 오늘은 여기에서 하룻밤 자죠. 아이, 소름 끼쳐. 할 거 다 하고. 지역 이름을 못 봐서 그런데 지역이 어딘가요? 출퇴근자의 비애라고 하지 않았냐? 무너져가는 고속도로. 마실 게 없네. 물을 좀 만들어야겠는데요. 아이. 아, 그냥 갈까? 아니야, 아니야. 이제 곧 밤인데. 에이, 물 끓이자, 지금. 바람이 좀 많이 부네. 바람을 등지고. 아, 너무 내 밑에다가 물을. 어, 바람 분다. 연기가, 범상치 않은데, 연기가, 연기가, 괜찮은 거 맞아? 안 괜찮네. 아, 야, 안 괜찮네. 곧 꺼지겄다. 안 되겄다. 야, 이거, 실내에서는 불을 붙일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지?
뭐야 이건. 아 오늘 날씨 되게 안 좋아 보이는데. 아싸 섬유소다. 기가 막힌 곳에 음료수가 있군요. 다시 들어가. 오늘 최종 목표는 뭐예요? 끝났는데요? 광산에서 템 파밍하기였는데 이루어버림. 이렇게 하고 조금 남은 밥 먹고 물 마실 때 물 추천. 한 시간 정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따! 좋았다. 자, 푹 자고. 일어나면? 오늘은? 여기까지.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플레이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도 플레이해보는 The Long Dark Tales from the Far Territory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합시다. I'd eat snow if the hypothermia wouldn't kill me. 아, 여기가 어디요? 의사 양반. 일단 물부터 마시고 생각해. 아 여기 거기구나 베이스먼트. 일단 지금 낮 판정이겠네요. 책을 좀 읽읍시다. 고겹. 한 3시간 정도 읽으면 적당하겠지. 아우야! 아우 앵글라가골가꼭꼭 물... 지금 물이 없어. 물을 끓여야 돼. 불 다시 피울 수 있나? 80%? 불을 정말... 많이 붙이게 됐나보다. 확률이 많이 올랐네. 일부에서는 불 피우기도 만렙 스킬이고 그랬었는데 그때가 좋았지. 1회차 때 나 잘 지내고 있니? 그때가 그립구나. 딱히 할 게 없네요. 뭐 하지? 그때가 재밌어요. 지금이 재밌어요. 혹시 재밌는 걸로 따지면은 그때가 더 재밌기는 하죠. 그때는 새로운 거, 모르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았으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알고 있기도 하고. 새로운 지역은 아직 안 가봤기 때문에. 낚시도구도 만들어주자. 여러분들도 보는 맛이 그때보다는 조금 떨어질걸요? 이 두 번째 시리즈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 1부를 너무 재밌게 보신 분들일텐데 이제 했던 거 똑같은 루트 똑같이 다 하니까 한 1시간 정도만 책 읽어줍시다. 끌냐? 오케이 가자. 물 쫙 마셔주고
아 그래도 1부에서 여러분들한테 못 보여드렸던 장면들 좀 몇 번 많이 보여드리기는 했네요. 그죠? 엘리베이터 타고 광산도 내려가보고 그 뭐야 얼음 동굴도 제대로 보여드리고 또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은 신비롭고 새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긴 할 거야. 아! 까비. 여기도 동굴 하나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 딱 동굴이 있군요. 하지만 동굴이라고 해봤자 별다를 건 없군요. 그냥 빨리 갑시다. 이건 뭐지? 석탄. 얘도 집에 잔해가 좀 있지만 자기 파밍할 거 없고 우리의 목적지는 바로 저기입니다. 아 여기 한 번에 올라갈 수 있게 좀 바꿔줘요 제작진님. 엄청 돌아가야 돼. 귀찮아 죽겠어. 저 위쪽에 광산 입구가 있는데 여기로 올라가면 돼요. 항생제? 항생제는 많지. 이제 뭐 식중독 걸릴 일도 없어서. 근데 여기로 쭉 가면 뭐 나와? 응 막다른 길. 뭐 맵이 따로 찍히거나 그런 것도 없네요. 새삼 궁금한 건데 한파로 세상이 멸망했는데 왜 무너진 집이 있을까요? 오 사람이 멸망했으니까 집이 무너져 있겠죠? 당연한 거 아니냐? 애들이 관리를 안 하니까 무너졌겠지. 집이 갑자기 소멸하진 않을 거 아니야. 스파이더맨처럼 파사삭 이러고 사라지진 않을 거 아니야. 완전 새건데 심지어? 이거 랜턴 지금 넣자. 기름이 애매하게 있어. 어? 잠깐만 야 나 기름통 안 들고 왔냐? 기! 기! 기름통이 없어요. 아니 진심? 진짜로? 왜 놓고 왔지 내가? 아! 기름이 없어. 뭐 이런 거 하나둘씩 가져가면은 그래도 기름이 모자라진 않을 거야, 그지? 진짜 무지성으로 막 기름을 쓰지 않는 이상 바닥날 일은 없어. 일단 가자. 우리가 지금 가는 곳이 어디냐? 근데 나 기억이 안 나. 이 끝에 뭐가 있을까?
아, 슬슬 배고프네. 이건 뭐지? 돌. 옆으로 보나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거꾸로 보나 돌. 어? 책이다. 바느질 입문서. 좋아. 마침 필요한게. 책은 초반에 진짜 유용하죠. 나중에는 숙련도가 다 올라버리는 바람에 이제 내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책을 읽어도 하!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곤 하면서 집어던지는데 초반에는 진짜 똥멍청이어서 이런 지식 하나하나가 다 귀하지. 거의 오랑우탄 수준인데 오키키 이러면서 책 읽으면 좀 똑똑해져요. 앰프 얼마나 있냐? 0.5리터. 야, 그러고 보니까 나는 지금 책을 안 읽은 지 진짜 오래된 것 같아. 책을 좀 읽어야 되는데. 나중에는 진짜 서점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지 않을까? 나 때는 말이요, 서점이라는 게 있었는데 글을 종이에 하나하나씩 다 적었어. 황량한 해안. 아, 이 지역이로구만. 그러면 손주들은 비웃겠지. 와, 정말 미개했네요. 다 디지털로 보관해 놓으면은 평생 그 화면으로 다 읽을 수 있는데 그렇게 무겁게 책으로 다 옮겨 적었다니. 복사 붙여넣기도 안 되잖아. 깔깔깔 이러지 않을까? 진짜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아. 요즘은 진짜 서점, 옛날에는 막 대형 서점이 엄청 큰데 이런 데도 많았었는데 요즘은 서점의 입지가 많이 줄어들었죠.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효율적인 거는 전자책이 맞기는 해. 지금 감성 하나로 버티고 있어 서점이. 이쪽 길은 뭐고 저쪽 길은 뭐지? 하, 이게 진짜 오랜만에 하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여기부터 가보자. 여기가 그 교회 있는 곳이구나. 아, 기억이 났어. 교회에는 상당히 유용한 아이템들이 많기 때문에 꼭 거쳐야 하는 파밍 장소 중 하나지요. 그래, 이 황량한 해안이 바로 거기네. 화살촉 만들 수 있는 용광로가 있는 곳. 어? 그럼 여기가 거기네? 그 고래 잡기 포경하는 곳. 여기서 망치도 얻을 수 있죠. 일단 화살촉을 만들려면은
단단한 망치가 필요한데 그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아무데서나 들고 다닐 수는 없거든. 예, 여기 있을 거야. 일단 교회 기도하고 계시네요. 캬, 역시 교회 좋은 아이템 딱 내려주시는데 아쉽게도 이건 저희가 이미 갖고 있네요. 물도 있고 우효?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 어? 토끼가 바로 늑대 옆을 지나가고 있어. 뭐야? 늑대를 막 밀치면서 도망가는데? 아 깜짝이야. 아 잘못 쐈어. 아 미안해 늑대야. 야! 아니 토끼가 막 늑대 밀치면서 도망가는데 아 야 저 비켜봐 나 늑대 봤어! 눈이 돌아가지고 막 아 근데 잘못 쐈어. 아 총알 아까워 죽겠네. 내려놓고 새거 토마토 수프 이런 거 밑에 잘 봐야 돼. 의자 밑에. 의자 밑에 뭐가 있을 확률이 좀 있습니다. 야 근데 확실히 무기를 안 들고 다니니까 진짜 가벼워. 장총을 포기하는 게 때로는 답일 수 있다. 선택과 집중이란 말을 알고 계시나요? 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진짜 좋은 말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선택과 집중. 사람은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어. 어떤 것을 선택하고 거기에 투자를 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 덜렁다크도 봐봐.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아이템은 많지만 이걸 전부 다 가져가면은 너무 무거워서 제대로 다 못 쓴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자주 쓰는 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총 하나만 딱 들고 가는 거지. 음식점도 마찬가지고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도 내가 예전에는 모든 게임을 다 재밌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보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야. 자질구레할수록 시청자의 그 범위가 애매하게 걸쳐져가지고 뭐 물론 제 자신 그 플레임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뭔 소리야 이거? 아! 잠깐만요! 뭐야 너? 토끼 나한테서 도망치다가 죽었어. 늑대도 두 마리 죽었어. 마음이 아파. 그러게 왜 이빨을 들이밀면서 저한테 달려오셨어요. 죽일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아 내가 하는 연설에 감동받아가지고 좀 들으려고 이렇게 가까이 온 거였는데 아, 내가 죽인 거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맞아. 그래서 저도 요즘 컨텐츠를 좀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 전문이었잖아 우리가. 근데 또 잘 생각해보면 대박난 것들이 약간 장기 컨텐츠, 경영, 생존 이런 것들이더라고. 태범 마스터 뭐 그 컬트 오브 더 램 덜렁다크 지금 모동숲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공개가 되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덜렁다크는 아니 뭐야 모동숲은 진짜 너무 재밌다고 우리 직원들도 기대하고 있어요. 이 편집본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 그래서 아 내가 이런 거 잘하는구나.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것만 하자. 솔직히 여기 출시하는 모든 게임들 다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의 시간은 유한하고 하루종일 게임만 할 수 있는 컴퓨터 같은 존재도 아니고 컨디션도 조절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우리가 가장 알차게 할 수 있는 거를 잘 선택해야 된다고.
여러분들도 꼭 선택을 잘 하시고 집중하셔서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을 빛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꼭 성공해가지고, 아 저번에 플레임님 그 말씀 듣고 제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왔어요. 후원 받으시죠. 다 얼마나 간지가 납니까. 아유 진짜 막 생각만 해도 막 입꼬리가 절로 올라가네. 이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줘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공한 모습을 보니까 입꼬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 등대가 있네요. 파밍 좀 합시다. 여기 꼭대기에 또 총알이 많거든. 아우 어두워. 아 여기 은근히 총알을 많이 준다니까. 리볼버 다녀. 지금 몇 발 있냐 우리. 아유 막 미친듯이 쏘고 다녔는데 아직도 59발이 있네. 야 미쳤다 진짜. 언제 다 쏘? 무거워 이제. 아무리 총알이어도 모이면은 무게가 무시할 수가 없다고. 캔디바 어? 주방책 5시간짜리긴 하나. 밥 좀 먹자 배고프다. 역시 배를 채우는 데는 케찹과 카자챕! 라는 게 없지. 수분과 배고픔을 동시에 채워주는 덤메라쌉 먹어주고 상하기 쉬운 연유도 한 번에 들이켜줍시다. 심지어 이것도 수분 채워줘요. 정말 놀랍게도 실제로 먹으면 죽어요 여러분. 이렇게 들이키지 마세요. 급 당수치가 급성으로 올라가가지고 사망할 수 있습니다. 심하면 진짜임. 아! 조금 남았네. 아 뭘 또 이런 걸 아껴 먹겠다고. 야, 참 웃기지 않냐 이 인체는? 뭐든지 한쪽이 과하면은 갑자기 목숨을 잃어. 절대 목숨을 잃을 것 같지 않은 것마저도. 야 솔직히 단 거 먹다가 죽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 Could end up being useful. 근데 엄청 갑자기 짜게 먹거나 엄청 달게 먹거나 그럼 죽어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거냐. 땅콩 버터 소금 크래커 정말로 완벽해요. 아니 여기 진짜 뭐지 아이템? 왜 이렇게 잘 줘? 이 상자들 다 부수면 아마 탄 하나 정도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시간과 컨디션이 아까우니까 그냥 갑시다. 이 위쪽에 총알 박스가 하나 더 있을 텐데 아니면은 그냥 리볼버 탄이 막 떨어져 있다거나 없냐? 없네. 예전에는 있었는데 어 있네? 근데 한 발밖에 없네요. 1층에서 리볼버 탄약 상자 하나 먹었으니까 그걸로 만족. 가지 말고 위로 올라가서 지도 그리자. 이런 때, 어? 이런 고지대에서 한번 또 와 이렇게 넓혀줘야 여기 온 보람이 있죠. 보기 좋네요. 1부 때도 멋지게 멋들어지게 썸네일을 한번 그린 적이 있지만 여기는 진짜 언제 봐도 절경이네.
세상이 멸망하지만 않았어도 아주 좋은 데이트 코스가 됐었을 텐데. 진짜 다 부질없다. 갑자기 현타 세게 옴. 인류가 멸망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의미가 있을까? 나갑시다. 뽀뽀뽀뽀뽀. 포경하는 곳 가자. 이쪽 방향으로 새로운 맵이 생기지 않았다면 일단 여기는 막다른 곳입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거나 뭐 좀 새로운 길을 개척하거나 해야 될 텐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소화해야 됩니다. 책을 다 읽고 버린다던가 하는. 또 짐을 정리할 때가 오고 있군요. 저기 난파된 배 보이죠? 뭐 일부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다시 다 설명할게요. 이 저 배 안에 용광로가 있어요. 용광로에서 화살촉을 만들 수 있고, 그 화살촉으로 화살을 만들 수 있죠. 화살촉이 없으면은 아무리 화살대가 많이 있어도 화살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용광로에 거쳐서 아이템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화살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방 부러져요. 이거 진짜 금방 부러져. 몇 번 퐁퐁 하다보면. 이걸로 고래도 잡을 수 있냐고요? 와, 야, 고래 업데이트 됐으면은 진짜 재밌겠다. 뭐 레이드 뛰어요? 갑자기 분위기 다크 소울. 뿌! 여기에 왜 보호색 띄고 있냐 얘는. 야, 근데 나 옛날부터 되게 궁금했는데 그래놀라가 뭐야? 뭐 과일 이름이야? 보통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래놀라, 그래놀라 시리얼 이런거. 갑자기 뒤를 치. 와! 야, 와! 잠깐, 와! 나 깜짝이야. 아니, 어떻게 소리도 안 내고 와? 야, 어디서 왔어? 아니, 어디에 있었지? 와. 원래? 아, 잠깐, 여기 너무 위험해. 여기 지금 울퉁불퉁해가지고. 이리 와봐. 너냐? 아까 물어뜯은 애가? 다시 왔어? 아니 이렇게 빨리 오진 않을 것 같은데. 야, 들어와봐. 들어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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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애들 왜 이렇게 세? 아 여기 애들 이상해요. 다행히 피는 안 났네요. 지금 뭐 옷 찢어진 건 없지? 제가 이게 보시면 방어도가 5%가 있어요. 이렇게 각 파츠마다 이런 것들의 방어율을 다 종합해서 데미지를 좀 경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방어도가 굉장히 높네요. 보호가 24% 무려. 아니었으면은 저는 지금 생명력이 굉장히 많이 까였을 텐데. 뭐 어쨌든가 단단하다. 그래도 아픈 건 어쩔 수가 없네. 저기도 늑대 한 마리 지나간다. 편안하게 없애줍시다. 이쪽 각도에서, 아, 제 지금 낌새를 눈치채고 도망가고 있네요. 야생의 직감이라, 어? 메멘토? 지진이 있기 전에는 마을을 벗어나려고 이곳에 오곤 했어요. 어쨌든 조용하고 평화롭잖아요. 음? 완전 모서리 쪽에 있네. 참고로 지금의 위치가, 지금 저희의 현재 위치가 오른쪽 끝이거든. 어, 여기 이렇게 가야 돼요. 아니 여기 갈 수는 있는 장소냐? 좀 웃긴데? 표시된 장소가 이상해요. 늑대 어디 갔노? 오늘도 나는 열심히 파밍하네. never would have thought to look here. 랜턴. 랜턴 연료 4.41리터. 가자. 어우 깜짝이야. 아니 뭐 안에 곰 들어 있으세요? 왜 그래요, 진짜. 여기 총알 하나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정으로. 에? 나니? 총알은 여기 있었고, 일단 들어가. 종결은 아니에요. 종결은 이거고, 지금 스키 재킷과 이걸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좋은지를 알아야 되는데, 누가 봐도 이게 더 좋네요. 그죠? 바로 수리해주고. 오, 수리 바로 되네. 좋다. 자, 1.9, 그러니까 2.0이겠죠. 지금 내구도가 살짝 달아서 성능이 좀 구려졌는데, 2.0. 3.0, 3.0. 근데 문제는 무거워. 확실히 무거워. 뭐 그래도 껴. 뭐 어쩌겠어. 나 어차피 총 안 들고 있어서 가볍거든? 지금? 무게? 여기 무스 가방까지 있으면 진짜 딱인데. 아, 야 여기 뭐가 이렇게 아이템이 많냐? 이곳이 바로 천국?
어? 전투바지? 전투바지는 또 처음 봐요. 이거 DLC인 것 같은데요. DLC에 추가된 아이템인 것 같은데. 일단 눈바지보다 좋을 리가 없어요. 그죠? 수리를 해도 뭐 딱 보이죠 지금? 네, 눈바지가 종결이기 때문에 절대 지금 전투바지가 쓸모가 있지는 않을 거고. 내려놓읍시다. 지금 눈바지 두 개라. 야 근데 여기 캐릭터 처음 시작 장소 여기로 했으면은 진짜 쩔었겠는데? 아주 여유롭게 파밍했겠는데요? 아니 뭐 어떻게 아무것도 안 나오냐? 아이템 잘 나온다고 칭찬하자마자 이러네? 어? 아 미안해 칭찬 안 할게. 어 여기 요, 아, 여러분 아보카도 있어요. 아보카도 맛있겠다. 금속맛 아보카도. 그거 알아 얘들아? 요즘 애들은 잘 모를걸? 옛날 마우스는 아보카도로 만들었어. 요즘은 광마우스 이런거 쓰잖아. 옛날엔 그 아보카도의 큼지막한 씨앗이 마우스 안에 들어가 있었다고. 보이십니까? 무거운 망치. 네, 이게 있어야 이제 화살촉을 만들 수 있어요. 아, 2kg. 절대 가볍지 않은 무게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아까 그 멋있갱이 어디야? 거기로 가야 돼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일단 거기로 가야 돼요. 네, 거기 배예요. 난파된 배. 그리고 여기 금고가 있네요. 한번 뒤져볼까요? 일단 불 끄고. 기름 아까워. 아! 23. 아, 뭐 한 번에 되는 게 없네. 22였네요. 45? 22? 44? 아! 22, 44, 52. 51. 오, 바로 탄약이 나와버리기? 화약통이 나온다고 여기서? 에? 나니? 나쁘지 않아요. 오, 홀리쉣. 저 지금 탄약 100발 만들 수 있거든요. 딜리셔스. 근데 이거를 계속 들고 다녀야 된다는 게 문제다. 야, 그럼 목표를 바꿔서 여기에서 이제 자리를 뜰 수 있게 됐다 하면 바로 총알을 만들러 갑시다. 아, 근데 그 총알을 만들러 가는 과정이 절대 쉽지 않은데. 네. 가보자. 1부에서 다 한 번씩 해봤던 거라 약간 공략방송이 되어가고 있는 느낌인데.
아 멀랑. 어 여기 종이 쪽지가 있네. 읽어볼까? 쏠라 쏠라 쉴리 쉴리. 뭐라는 거야? 오 카페. 나 여기를 이제 본거지로 잡을 거예요. 내려놔요. 부셔야 되니까. 자 겁나 더듬어. 겁나 더듬어서 통 찾아. 찾았어. 미쳤어. 이거 4D야. 더듬으면 느껴져 촉감이. 더듬 더듬. 아 여기 있네. 수용 가능 무게가 왜 23kg로 줄었냐고요? 왜 그러게. 근데 나 여기에 불 왜 붙였어? 그냥 자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물을 만들려고 했구나. 여기에서 꽤 오래 있을 거기 때문에 물을 좀 만들어 놓고 아이템도 좀 정리합시다. 아이템을 좀 내려놓고. 아유 또 언제 또 이렇게 알차게 파밍을 해놨어. 미쳐버리겠어 아주 그냥. 응? 이것이 행복의 무게 멋있게 뭐 이런 거냐? 아니 이게 뭐냐고. 책 한 권 무게야. 책 한 권 무게보다 지금 더 나가. 이거 미쳤어. 이거 정상이 아니야. 허공에다가 한 2, 30발 쏴도 돼. 웬 줄 알아? 나중에 총알 더 파밍할 거거든. 말했잖아 100발 만들 거라고. 아유 모르겠다. 흘러가는 대로 살자. 이거 고칠 수가 없군요. 고칠 수가 없고 새로 만들어야겠네. 일단 할 게 없으니까 랜턴 고치자. 나 이거 40% 내구도 40%인 거 너무 계속 거슬렸어. 30분. Something's making me feel really tired. 오케이. 39분 뒤에 끓는데요. 아, 책을 읽고 싶은데 지금 멀 정도가 바닥이어서 아쉽군요. 물 끓는 것만 보고 자고 싶은데. 본거지에 총알을 좀 두고 가자고? 나쁘지 않은 제안이지만 제가 여기에 총알을 두고 가잖아요? 절대! 절대 이 장소 다시 안 옵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이 시리즈가 끝날 때까지 절대 여길 다시 오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니까 한마디로 그냥 버리고 가는 거죠. 뭔 소리야 이거. 17분 뒤에 끌네요. 아 버리고 갈 게 없어. 아 책도 문제다 지금. 책 읽어야 될 게 너무 많아. 오늘 책 다 읽읍시다. 일단 자자. 12분 뒤에 끓음. 그냥 넘겨 시간. 빨리 파밍하고 죽고 좀 먹고. 이게 칼로리는 진짜 많이 올려주는데 수분을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예요. 좀 남았네요. 아이고 짜다 짜. 아주 소금에 절여놨네. 자자 이제.